안녕하세요. 김정선의 날마다 전화. 힘내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불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이에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기운 잔뜩 안고 달려왔습니다. 노래하는 진행자 김정선 인사드립니다. 유후! 선생님, MC님 어디서 네. 달콤한 향기 안 나요? 우후! 자, 여러분 오늘은 12월에 산타 아가씨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하셨죠? 조수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셨어요? 짜잔! 와우! 우리 섹시한 산타 누나들 옆에서 오늘 열심히 썰매를 끌 루돌프.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을 사랑의 열차 태워서 뿌뿌뿌 달려가 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한상 퀴유.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2023년 네 다사다난했던 또 날들이 가고 또 새로운 행복한 좋은 기운이 저만큼에서 올 것만 같은 이런 기운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네.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행복한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오늘 이렇게 조금은 과하지만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네. 예,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잘 계셨죠? 계셨죠. 네. 짜잔. 제가 놀이공원에서 이런 코스튬을 안 입을 줄 알았지만 올해도 여러분들께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예쁘게 보시나 싶어요.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고 이런 서프라이즈가 네.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요. 네.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건요 여러분 네. 사랑이잖아요. 네네.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네. 또 올해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이렇게 네.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데 오늘은 네. 이 마음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어우, 아니 우리 두 MC님은 네. 혹시 크리스마스로 네. 선물 받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우, 저는 네.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저희는 선물이 이런 거였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네. 이렇게 단장하고 그 다음에 노래할 수 있는 기운들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작은 그 뭐라 그럴까요? 공연 같은 거라고 할까요? 작은 음악회. 네네, 그런 걸 준비했던 그때가 가장 귀한 선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우리 수진 MC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동심을 파괴를 조금 해야 될까 하다가 아니 왜 그래요? 큰일 날까 봐. 아니 저는요. 네.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미리 알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네. 아빠한테 던졌어요. 아유. 아빠 크라스가 갖고 싶습니다. 인형이 필요한데 집이 없네요. 그리고 먼저 잠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네. 일어났더니 큰 집이 네. 하나 와 있고 정말 원해하던 선물이 네네. 와 있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상임씨님은 네. 선물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 저는 조금 반대예요. 항상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네. 제가 자꾸 지금 코한 것 같다가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마음껏 웃어주세요. 아니 왜냐면 오늘 자꾸 네. 약간 영국 컨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웃겨 네. 웃어주시고요. 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항상 네. 이렇게 베개마트에 선물들을 적어놓고 네. 자곤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네. 꼭 신기한 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네. 제가 원했던 선물들이 딱 베개마트에 있는 거예요. 진짜? 네. 네. 근데 네, 근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네네. 우리 아빠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게 정말 그래요? 나중에 네.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네. 거의 졸업할 때쯤. 순수한 여우네요. 그만큼 아빠가 네. 철통 보안으로 지킨 거예요. 포커페이스로. 근데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진짜 네. 미운 소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상귀 네. 잘 크라고 이렇게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이런데 네. 잘 보지도 못하는데 아빠는 옆에서 맨날 농사시키면서 선물도 안 주고 그랬다고 제가 항상 네. 이랬었는데 네. 네. 지금 생각하니까 괜히 미안하네요. 아빠 미안해. 맞아요. 아빠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였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런 선물 받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선물이 오고 가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또 꾸려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런 기운을 또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네. 어떤 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냐면요. 네네. 정말 키가 커요. 오 기다리 아저씨라는 네. 게 너무 슬픈데 기다리 오라버니라고 네.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빈손으로 안 오셨더라고요. 아까 네. 국화차부터 페퍼민트부터 여러 가지를 선물을 사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해요 빨리 남이 상하니까 해라고. 알았다고 들어간다고. 아 하모니스트 안관주 씨의 무대가 네, 네. 이어집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기운으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다 같이 출발. 오호호호.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네, 오늘 또 저희들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네. 행복한 기운 네, 한껏 즐기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소중한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삶의 이야기와 음악에 함께하는 시간, 사랑의 송송송 센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요, 산타 여제 그리고 루돌프 그리고 우리 키다리 아저씨처럼 너무나도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스트 그리고 또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방송에는 처음 오셨지만 저희 또 CNB와는 굉장히 또 깊은 인연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 네.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예전에 열전 동네 막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 동생도 출연을 했었고 네, 저도 출연해서 수상했던 경력이 또 있습니다. 아유, 네. 온 집안이 저희 방송국하고 또 가까운 맞습니다. 인연이 있으시군요. 아, 근데 제가 이거부터 묻고 가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요. 네. 여기 일단 사람으로 봤을 땐 세 분만 계세요. 음흠. 왜냐면 제가 루돌프이기 때문에 아. 제가 루돌프인데 네. 말을 좀 배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우리 두 MC님께서 네. 1년 중 가장 이쁜 날이거든요. 아. 오, 두 분 미녀 네. 사이에 앉으신 기분이 어떠실까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네, 행복합니다. 왼쪽을 한번 봅니다. 아, 네, 행복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봅니다. 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네. 행복하면 네. 됩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네. 상규 씨가 네, 코가 어떻게 네, 네. 굉장히 예쁜 코 보컬을 지금 달고 있는데요. 소리 내기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뭐 소리 이렇게 내도 되고 하니까 네. 오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네. 사람이 아니고 루돌프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르신이 아니라 네. 네. 우리 동심의 마음으로 다들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좀 살려주고 싶어서 네, 네. 이렇게 맞아요.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네. 그랬구나. 너무 좋아요. 다시 제가 2013년 때 클라라라는 캐릭터로 또는 프란체스카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요, 제가 바로 클라라라고요 했는데 오늘은 조수진으로 사연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 아니 너무 그렇게 극하게 웃어주시면 제가 볼이 빨개진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이 CNB에서 네. 캐스팅해서 이제 녹화 오시는 분들은 어쩜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우신지 자꾸 이 코를 끼니까 네. 네. 자꾸 나사가 조금씩 풀리려고 하는데 정신이 네. 네.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하는데 열심히 잡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네. 남자가 봐도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그 CNB의 대표 미녀분 네.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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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보통 하모니카 그러면 네. 뭐라 그럴까요? 좀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네. 네. 울려 나오는 네. 예,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의 네. 하모니카는 그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게 아니라 화려하면서도 네, 왠지 뭐 하늘에 무언가 행복한 기운이 있디 떠다니는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나더라고요. 아. 하모니카 소리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네, 하모니카 종류만 네. 해도 네. 150종류 정도가 되고요. 아, 예, 예. 그 네. 악기마다 나오는 그 네. 나는 음들이 다 달라서 네, 네. 예, 예. 다양한 음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왜 한 달 전에 하모니카 예, 연주하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신금을 울리는 소리 밑에서부터 아주 깊은 소리를 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화려하면서도 왠지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아. 아름다운 기운이 네,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늘 이렇게 보면 뭐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네. 하모니카 시작한 지는 한 16, 17년 정도 됐고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정식으로 네. 배운 적은 없습니다. 아, 진짜예요? 예, 예. 독학하신 거예요? 아, 네, 독학으로. 예. 야, 그러니까 아, 예. 아니 독학이 되는 거예요? 아, 독학하시면 네. 예.
저만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예. 강산이 두 번을 변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대부분 악기 입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제 공연할 때 옆에서 트롬본이나 트럼펫이나 하시는 분들 보면 입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시던데 하모니카는 혹시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조금은 뭐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하모니카 불 때 가장 불편한 거는 하모니카 이 리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초청 공연을 간다거나 하면 행사 음식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했는데 먹어요. 네, 항상 우리 이 뛰듯이 공연하기 전까지는 아무 음식도 못 먹어요. 그게 가장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고요. 또 그렇네요. 그리고 정말 프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게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점심 맛있게 드시던데요. 저 오늘 엄청 맛있는 그러니까 육개장에 한우 외국산 아니 한우만 끓여주시네. 아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네, 그래서 오늘 음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니 방송을 좋아하시는 찐팬분이 이렇게 저희 방송할 때마다 이구지구 오시는데 정말 오늘은 또 색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맛도 색다르고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잘 드셨으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음식 잘 안 먹는데 공연 전에 오늘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수진 씨, 손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사연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날마다 좋은 날 리포터 조수진이 오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힘든 일이 유난히 많았던 올해 물가도 많이 올라 힘드셨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저에게 또 다른 어머님, 아버님이 되어주신 많은 복지관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 아버지이신 우리 어르신들, 지혜는 주름살에서 나온다 했던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과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어렵던 험한 시대를 근검 전략으로 지혜롭게 살아내시며 자식들을 키우고 뒷바라지 하시느라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 제가 마음으로 큰절 올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좀 더 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좋은 곳도 많이 다니시면서 지금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렇게 언제나 딸처럼 사랑해주고 다독거려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서 더욱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노인 복지관 어르신들께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글을 썼으니 파워풀한 수진 씨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른 부가적인 요즘은 뭐 제2의 캐릭터다 하지만 제가 화성에서 노인대학이라는 곳을 한 열댓 개를 다녀요. 그중에 이번 주는 이제 수료기간이라 어떻게 한번 웃겨드릴까 했는데 마침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손이 시려워 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리를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면 아마 더욱더 즐겁게 음악을 접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 연습 한 번만 하고 노래 한번 해볼게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예쁘게 들어주세요. 날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바다 건너지 너무너무 얄미워
어떠셨나요? 꽁꽁꽁 잘 따라하셨나요? 자꾸 제가 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나니까 꽁꽁꽁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자꾸 웃지 마세요. 아니 동심의 세계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정말 그 어린아이의 그 기운이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가득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잠깐 잊고 지냈던 그런 추억들 그때의 기억들 이게 하나하나 다 떠오르면서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하모니카 연주를 너무 잘해주시는 우리 안관주 가수님. 네. 아니 CMB 프로그램 그 네. 열전 동네방네 거기 나가서 또 수상도 하셨다고. 네. 그게 몇 년이에요? 예. 지금 그 열전 동네방네라는 네. 이름이 네. 지금 오래됐어요. 예, 굉장히 네, 네. 오래됐어요. 그죠? 한 20년, 한 30년, 16년도? 이야, 뭐 아직 한 해 안 넘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니 장려상을 탔는데. 네. 너무 수줍어하시더라고. 아유 금상도 아니고 최우수상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네. 장려상인데 하기에는 너무 말씀을 네. 잘해주시더라고. 아니 어떤 노래를 불러서 장려상을 타셨습니까? 아, 그때는 진또백이라는 곡을 했었어요. 하나 오. 둘 네. 원 투 쓰리 포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아니 갑자기 들어가니까 어렵네요. 아유, 그럼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자 연습했다고 치고 네. 자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어촌 마을 여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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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네, 아니 지금으로 봐선 대상감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여기서는 그 노래로 그럼 장려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역시. 하, 네. 근데 아유.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었으면은 대상 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도 혹시나 네. 노래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오늘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오, 나훈아님의 가라지라는 곡이고요. 네, 제가 예전에 나훈아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가입했다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막 이렇다고 해서 한때 그 나훈아님 팬카페에 제가 대전 지회장 역할을 좀 몇 년 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곡이었어서 예, 오늘 사연도 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네. 이런 좋은 기회들을 저희가 얻는 것 같아서 어허. 그분들께 한번 성인용 트로트를 한번 네, 나훈아님의 가라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가다니 내가 너희 못 보낼지 알고 가라지 내가 너희 잘 될지 알고 이렇게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남겠다 떠나겠다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은 왜 외로운 너이니
가기 시원한데요. 아이 벌써 앉아버리셨어요. 왜냐면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의상도 맞춰 입듯 노래도 맞춰 갖고 왔답니다. 여러분 캐롤이 들려야 아무래도 조금 더 종소리도 들리고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요. 가수님.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키는 대로 참 잘해요. 그래서 어떤 곡을 저희에게 들려줄 예정이신가요? 네, 신나는 곡 준비했는데요. 창밖을 보라. 예, 하모니카로 한번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흥겨운 기운이 아니 저희들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게 하네요, 그죠? 맞아요. 네, 어깨가 들썩들썩. 아, 네, 조금 난리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행복한 기운 이어서 네, 자 우리 상기 씨는 또 어떤 노래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 사연 주인공 그 안에 그 할머님들이 또 나오시잖아요. 근데 네. 그 할머님들 또 뭐 어르신들 음흠. 그 어르신들이 또 옛날에 또 소중한 그런 추억을 가진 네네. 친구분들을 네네. 떠올리시라고 아하. 제가 네. 그 노래 네. 보고 싶다 친구야 한곡 불러드릴게요. 오우. 그래요. 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붉은 해는 지고 이제 이 거리에 깊은 밤이 찾아와 내가 걷고 있는 지금 이곳에는 낯선 사람들만 보이고 지난 세월 속에 모두 변해버린 나의 정든 고향에 다시 찾아왔네 나는 이곳까지 그때 나름 옛날 할머니가 너와 내게 주던 메밀묵 찹쌀떡 하나로 우린 다정하게 서
없었지. 무지개가 뜨면 언덕 위에 올라 큰 소리 외치며 말했지. 우리 다음에 서로 편치 말자 굳은 맹세했는데. 아하, 보고 싶다 친구야.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불러주던 그 별명이 생각나. 아하, 보고 싶다 장구야. 우리 다시 만나 사랑하며 살아가자. 보고 싶다 친구야.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불러주던 그 별명이 생각나. 아하, 보고 싶다 장구야. 우리 다시 만나 사랑하며 살아가자. 우리 다시 만나 사랑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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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죠. 저희와 함께 앵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리온다 떠나리온다 버리긴 아들 손을 잡고 가자시고 수수 심는 두메 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 젖었네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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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어쨌건 오긴 오네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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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영원한 우리의 celebrate night. 그대가 달아나 버리면 그대 잡으러 가요. 눈으로 하트를 만들어 그대 주워요. 1년 12달을 기다려왔어. 결국 오늘이 됐어. 눈을 감아요. 아무 말 하지 마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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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눈을 내려줘요 같이 뒹굴게. 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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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를 나에게 맡겨줘요. 여자가 생겨 믿겨지지가 않나 타나 한 겨울이 나에게 오나 가나 느낌이 오지 않아. 하얀 겨울이 오긴 오네 눈물이 쏟아지네. 착한 네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네 믿지가 않나. 겨울이 좋은 건 그대가 좋아하니 좋아요. 그대가 추우면 나도 같이 추워요. 저
조심히 내 곁에 꼭 붙어 떨어지지 말아요. 흰 눈이 그대를 너무 때리잖아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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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니 아름다운 사랑 멜로디. 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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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우리의 새로운 나이.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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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오긴 오네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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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우리의 새로운 나이.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네, 자 오늘은요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미리 또 즐거운 기운 남겨드리려고 저희들 이렇게 함께했는데요. 우리 옛날에 전쟁이 있을 때도 크리스마스 날에는 휴전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 평화로운 날, 사랑스러운 날을 서로 기리자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요. 우리 이날만큼은 서로 사랑 나누고 행복을 네 실어주는 그런 날들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요. 목요일 날 4시 네, 채널 고정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감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라지기